은 혈액 내 적혈구가 충분하지 않거나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으로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하고 신장에 영향을 주어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선생님, 그럼 전 뭐가 문제인가요? 지원 씨는 적혈구 과다증을 앓고 계십니다. 그건 또 뭐야? 생소한데요? 적혈구 과다증이요? 적혈구 과다증이란 혈액 내 적혈구가 정상치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눈이 충혈되고 손바닥이 붉게 변하는 증상을 보이며 장기적으로 뇌졸중의 위험까지 가지고 있다. 아, 뭐야? 이처럼 은영과 지원은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의 이상으로 질병을 얻게 된 것. 반면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 자주 쓰이는 백혈병은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생기는 병.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매우 늘어나고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생성이 억제되어 심한 경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혈액 자체의 문제와 달리 우리 몸을 돌고 도는 혈액 순환의 문제로 생기는 질병도 있다. 우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증. 혈액이 오염되면 끈적해지면서 응고가 되는데 이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고 뇌가 손상돼 신체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다음은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협심증과 심근경색.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노폐물이 쌓이면 혈관이 함께 좁아지는데 좁아진 혈관으로 갑작스레 많은 혈류량이 요구될 때 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고 이를 협심증이라 한다. 심근경색은 심혈관에 쌓여있던 지방이 순식간에 혈관을 막아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심할 경우 몸이 차가워지며 24시간 이내 사망하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생겨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면 동맥경화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신체의 각 부위가 썩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뿐만 아니다.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당분이 많이 포함된 혈액이 과도하게 혈관에 흐르면 당뇨를 앓기까지 한다. 이렇듯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수없이 많은 질병이 발생하는데 우리 몸에 피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어떤 증상으로 알 수 있을까? 혈액 오염을 의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해봐야 돼요. 잘 보세요. 우선 길을 걸을 때 숨이 자주 찬다. 그리고 코피가 자주 난다.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손발이 차다. 여자분들 중에 그런가. 살짝 부딪혔는데 자주 멍이 든다. 입술 색깔이 파랗다. 다른 사람에 비해 유난히 손톱색이 하얗다. 또 눈에 결막 색깔이 멀겋다.